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저 수술을 해야 되나요? 어떡하죠? 되게 겁나죠? 네. 아까 전부터 되게 당황하셨어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유연성을 길러주게 되면 만성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건데요. 수건 아닌가요? 네. 요걸 접어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산책 운동을. 수건 운동이요? 수건을 이렇게 넓은 부위를 두 번 정도 접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폭이 좁은 상태가 되어서 쥐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 팔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걸 뒤로 수건을 넘긴 상태가 되면 왼쪽 팔을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이 뒤에 끝면을 잡게 됩니다. 네. 자, 이때는 아래쪽 팔에 힘을 푸는 것이 포인트. 오른팔은 위로 수건을 끌어올려주고요. 왼팔은 부드럽게 따라가주세요. 이렇게 승모근하고 이쪽에는 어깨 근막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유연성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칭 끝난 거죠? 자,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수건을 내려놓고 팔을 쭉 펴입니다. 편 상태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오. 손가락을 쫙쫙 펴는 거예요. 쫙쫙. 이렇게 한 10번 정도 틀어주고요. 팔을 바깥쪽으로 털어내듯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앞, 옆, 위로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근육 자체가 딱딱해져서 신경을 누르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만성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주무시는 건가 했더니 아유 큰 오해했네요. 만성통증 예방 운동 중이래요. 이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가슴하고 이제 배꼽 사이에 이제 그 지지대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가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봐서 이제 뭐 싱크대라든지 집에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보폭은 1단계로 먼저 어깨 넓이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하체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2단계는 상체의 팔꿈치가 중요합니다. 손의 위치를 상체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팔꿈치가 닿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까이 붙어간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3단계는 허리가 되는데 허리는 반드시 굽혀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C자 모양으로 목도 약간 들어서 전방 10도 정도를 바라보는 자세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신전 상태 C자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저는 머리를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특히 이제 허리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골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지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육이 신경을 누르지 않도록 근육을 잘 풀어주는 상하체 건강 운동까지 배웠습니다.